금융 플랫폼 터스가 일부 사내 정책을 개편합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약 10일간 휴가 기간을 갖는 겨울방학 제도와 함께 주 4, 5일 근무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연말 휴가 제도인 겨울방학은 고객센터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팀원이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방학 돌입과 동시에 사내 메신저 업무도 중단돼 휴식 모드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회사 직원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행했던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본격 도입하면서 사실상 주 4, 5일 근무 제도로 전환돼 운영되는 것인데요. 아울러 시행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휴가 사용과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등의 근태를 별도의 승인 없이 구성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토스 관계자는 회사 구성원에게 충분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팀의 성공에 더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전했는데요. 토스의 획기적인 제도 개편이 과연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